자, 제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히스토리 타입에 대해서 강의하는 게뭐 영어로도 있고 한국말로도 한두 버전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강의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힘든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험이라는 것과 우리가 연구 방법론에서 보통 실험이라 그러는 게 달라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예 새로 말을 붙인 게 아니라 뭐 실험이다, 분석이다, 기술이다, 리뷰다 이런 말을 붙여놨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다 쓰는 말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근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 방법, 특히 임상 연구에서 쓰이는 말을 다시 정의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빛나는 이유. 근데 여러분들 연구 방법론 수업을 들어보면 뭐 수학과 교수님이시나 다른 쪽 교수님이 와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의사 가르치는 경우는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연구 방법론보다는 좀 엉뚱한 걸 배우게 돼요. 분류하는 시스템이란 게 하늘이 내려준, 막 수학으로 나누듯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유할 때 이거를 문학 작품이 어떤 건 단편, 중편, 어떤 건뭐 노벨라. 단편도 아니고 중편도 아니고. 뭐몇 글자 이상을 단편이라 그러는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시인지 산문인지 어떤 건시 같기도 하고 산문 같기도 하고 연구 방법론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스터디를 하나를 뭐 코어 스터디다 뭐 이런 연구는 RCT다라고 규정하기 전에 연구의 속성을 우리가 알면 거의 모든 증거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임상 연구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경제학적 연구나 인문학적 연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임상 연구의 속성인데, 여기에 모든 속성 중에 리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실험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럼 여기 실험 연구는 뭐고, 이거는, 이걸 다 실험이라 그러면 뭐냐? 여기를 다 실험이라 그러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용어를 쓸 때, 야, 그런 실험을 해봤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일상적인 용어로서의 실험이 이거 다 합니다. 나머지. 그리고 리뷰는 실험이 아닙니다. 근데 연구 방법론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이걸 다 실험이라고 하는데 연구 방법론에서는 이것만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구 방법, 임상 연구에서 우리가 실험 연구, experimental study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요거 갖고 결정이 돼요. 내가 한약 먹을 사람이랑 안 먹을 사람이랑을 내가 나눴느냐? 내가 신이 돼서 나눴느냐, 그게 실험이냐 아니냐를 가릅니다. 어떤 연구든지 실험자가, 그러니까 컨덕터가, 리서처가 침을 맞는 사람이든 안 맞는 사람이를 마음대로 나누면 그게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해요. 근데 실제 이제 연구를 보면 되게 헷갈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한테 뭐 한약을 연구하는데 아까 봤던 그 황연을 먹었던 사람들이 당뇨에 들 걸리더라.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있잖아요. 얘네들은 아시아에 살아서 한약을 늘 먹고,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사람들은 한약을 하나도 안 먹는데, 비교해 보니까 당뇨가 아시아 사람이 훨씬 더 적게 걸리네. 그럼 한약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관찰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한약을 먹을지, 누가 한약을 안 먹을지, 내가, 컨덕터가, 리서처가 개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신으로서 두 그룹을 나누는데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유일하게 실험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다 실험이거든요. 여러분들 눈에 다 실험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시험 문제, 고등학교, 미국 고등학생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게 experimental study냐, observational study냐 가를 때는 신으로서, 연구자가 신으로서 두 그룹을 배정했느냐. 근데 그 배정을 뭐 랜덤하게 제비뽑기로 하면 그게 랜덤 얼로케이션, 그 무작위 배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랜덤하게 안 하면 non randomized study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얼로케이션을 랜덤이건 아니건 두 그룹을 배정하는 작업 자체를 의사가 하면, 컨덕터가 하면 그게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재밌는 퀴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이거를 맞추시면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건데, 제가 이 문제 냈었나?
짖는 개랑 안 짖는 개랑 어떤 개가 더 사람을 많이 무는지 실험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얼로케이션 할 수 있을까요? 짖는 개랑 안 짖는 개랑. 제가 시험 문제 내드렸었나요? 이거 맞추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짖는 개랑 안 짖는 개랑 증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짖는 개가 덜 문다. Barking dog never bite. 짖는 개가 안 문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실험을 내가 하고 싶다면, 얼로케이션을 내가 하고 싶다면 두 그룹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개를 짖는 게 안 짖는 게. 그러니까 짖는 것과 무는 게 커즈 한다는 걸 밝히고 싶은 거죠. 그거 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거는 끝날 때까지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자, 실험 연구는 얼로케이션을 컨덕트 했는가로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했는가 아닌가. 우리가 보기엔 다 분석이에요, 이게. 이 모든 게 다 분석이에요. 근데 임상 연구 방법론에서 분석했는가 아닌가는 여기 써있는 대조군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대조군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대조군이 있으면 분석 연구라고 하고요. 대조군이 없으면 기술 연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술은 뭐 테크닉 이런 게 아니라 디스크립티브, 기술했다, 썼다, 내러티브하게 썼다라는 그 기술 연구입니다. 그러면 내가 침을 놨는데 야, 큰맘 먹었어. 돈도 들여가지고 어디 빌려서 발런티어 한 100명 모집해서 딱 침을 놓고 혈압이 높은데 30분 있다 침을 딱 넣더니 혈압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침을 넣었더니 90% 환자에서 혈압이 떨어졌다. 그거는 분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분석한 거잖아요. 치료받기 전이랑 후랑. 근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대조군이 없으면 그거는 분석 연구가 아니에요. 이런 데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여기 개입에 관한 문제도 내가 큰 맘을 먹고 2층에서 클리닉 인턴을 하는데 한 사람은 침만 넣고 다른 한 사람은 침이랑 뜨면 같이 써줬어요. 그래서 100명을 요통 환자들을 데이터를 쫙 모집했어요. 발런티어를 모집해가지고 그래서 침 맞고 싶다는 사람 아니 발런티어를 모집한 게 아니라 여기 오는 사람 중에 침 맞은 사람이랑 침하고 뜬 같이 한 사람들을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요통에 야 지금까지 같이 한 사람이 훨씬 효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스태티스티컬하게 통계적으로. 그 실험 같아 보이지만 실험이 아니에요. 내가 나누지 않았잖아요. 지가 침만 맞은 사람은 침 맞은 거고 지가 침이랑 뜸하고 싶은 사람 한 거잖아요. 내가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관찰 연구가 돼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자, 뜸까지 같이 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더 있었을 수도 있죠. 돈이 더 많았을 수도 있죠. 또 건강에 관심이 더 많았을 수도 있죠. 뜸이라는 요법에 대해서 더 오픈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더 잘 나을 수 있잖아요. 그건 치료만 가지고 단도를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관찰 연구를 만드는 요소예요. 그래서 얼로케이션이 신의 입장에서 내가 나눴느냐, 이거는 나눈 그룹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게 기술 연구 중에 실험이 있을까요? 대조군이 없는, 컨트롤 그룹이 없는 연구 중에 실험이 있을까요? 기술 연구 중에 실험이 있을까요? 기술 연구 중에 실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두 그룹을, 비교할 두 그룹을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가 실험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기술 연구는 두 그룹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실험 연구는 분석 연구입니다. 모든 실험 연구는 분석 연구입니다. Analytic study입니다. 분석하는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실험 연구입니다. 연구 방법론에서. 자, 이윤선 선생님 혹은 또 다른 선생님 박경규 선생님 이런 분들 저거 틀린데 하면서 막 자료를 찾아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야 제 말이 틀린지. 왜냐하면 이게 되게 그 옛날에 배웠을 때는 또 다르게 배웠거든요. 자, 분석과 conducted allocation 이 두 가지 차이 명확하게 알겠죠. 되게 쉽죠. 세 번째는 이것이 창조물인가요?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물.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거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실험인가 아닌가입니다. 실험인가 아닌가. 우리 이거 진짜 여기 익스페리멘트 말이 아니라 일상용으로서 실험. 이거 다 실험이거든요.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서는.
하나는 보통 옛날에는 원저라고 불렀는데 오리지널 스터디라고 불렀어요. 요즘엔 이런 식의 분류를 잘 안 쓰는데 또 하나는 리뷰 스터디입니다. 리뷰 스터디는 뭐냐 하면 새로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혹은 연구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 지난 연구들을 모아다가 책을 갖다가 새로운 논문을 쓴 걸 리뷰 스터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스터매틱 리뷰가 최고로 높은 수준의 증거 수준에 있다. 이거는 많은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리뷰에도 엄청나게 많은 리뷰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만약에 케이스 스터디를 100편을 모아서 거기다 리뷰를 쓸 수도 있어요. 그건 리뷰 오브 케이스예요. 그럼 그것도 피라미드의 상위에 있느냐? 전혀 아니죠. 어쩌면 동물 스터디만 모아서 리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피라미드의 상위에 있느냐? 전혀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피라미드의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리뷰는 뭐냐면 이 실험 연구를 모아서 만든 리뷰를 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둔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 텍소노미, 분류학의 관점에서 보면 리뷰 연구는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연구들을 모아서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걸 다 리뷰라고 합니다. 이해 가세요? 그 케이스에 대한 리뷰도 있고 동물 실험에 대한 리뷰도 있고 실험실 연구에 대한 리뷰도 있고 이거 같은 실험 연구에 대한 리뷰도 있고 또 관찰 연구에 대한 리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대학원에서 정말 많이 토론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리뷰는 시스템의 리뷰만 있는 줄 알고 또 제목에 시스템의 리뷰라고 있으면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증거야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대학원생들도. 근데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관찰 연구만 모아놓은 리뷰는 실험 연구보다 더 나은가 안 나은가 이제 이런 게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리뷰에는 굉장히 다양한 리뷰가 있다. 심지어는 리뷰에 리뷰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리뷰해서 저 꼭대기에 있는 거는 이 실험 연구를 모아서 리뷰를 한 것을 저 꼭대기에다 놓는 것이다. 실험 연구보다도 높이. 그리고 이 모든 것, 리뷰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원저라고 합니다. 원저.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그 실험, 그 임상 연구를 구분을 많이 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 대부분의 논문에서 원저랑 리뷰 두 가지로 나눠서 받았었어요. 이렇게. 논문 받을 때, 그 다음에 시간 속성. 이거 좀 네 가지 속성입니다. 이게 창조물인가? 시간 속성은 이 연구가 계획한 다음에 앞으로 분석했느냐, 미래를 향해서 분석했느냐, 그리고 후향적 연구는 뒤로 가서 분석했느냐입니다.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짓는 개가 더 덜 무느냐, 많이 무느냐를 알아보고 싶은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되게 좋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개한테 물린 사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환자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 물리기 전에 개가 짖든 안 짖든 물어보면 명확하잖아요. 야, 이 다 개 물린 사람들이었는데 보니까 짖는 개가 90%네 하고 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뒤로 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물린 사건이 이전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아니요. 저기 짖는 사건이 그리고 물린 사건이 그 다음인데 이미 물린 다음에 뒤로 가서 조사했잖아요. 더 과거로 가서. 그래서 이거 후향적 조사라고 합니다. 전향적 조사는 야 우리 동네 개 좀 다 모아봐. 너 똘똘이네 개 물어? 아니 짖어 안 짖어? 갑순이네 짖어 안 짖어? 야 이렇게 짖는 게 ABCD 안 짖는 게 ABCD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1년 있다가 야 이거 보니까 짖는 개 쪽에 훨씬 더 많이 물었네 하고 결론 내는 게 전향적 연구입니다. 전향적 연구. 그럼 모든 실험은 다 전향적이죠. 여기 있는 실험은 대조군을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 타임이라고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노출 요인, 요인으로부터 결과로 가느냐 결과로부터 노출 요인으로 가느냐로 나눠집니다. 그게 사실은 더 명확한 기준인데 좀 그런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네, 보통 이 retrospective란 말 자체가 시간적인 말이에요.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란 말이니까. 그래서 연구가 물렸다라는 결과에서부터 지졌냐라는 원인으로 거꾸로 갔기 때문에 그런 retrospective라고 하고요. 자,
짓는 게 안 짓는 게 이게 요인이거든요. 원인, possible 하는 원인으로부터 실제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결과까지 미래로 가서 조사하는 게 전향적 연구입니다. 자, 한 약을 먹으면 오래 살아? 논쟁이 붙었어요. 여러분 친구랑 논쟁이 붙었어요. 여러분은 불알 친구인데 의사예요. 한약을 되게 무시해요. 그러면 증명하고 싶잖아요. 야, 한약 먹는다고 오래 사냐고 막 비꼬는 거예요. 그것도 내 환자들 있는데 그럼 화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우리 할아버지가 말이야 한약 열심히 먹어가지고 90살까지 살았잖아. 이게 케이스 스터디죠. 그죠?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한 가지 케이스, 아는 케이스를 좋은 논거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우리 시험에서 봤듯이 이게 시험 봤나? 이게 동물 실험이나 지인이 어떻게 달라지더라 이런 연구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증거예요. EBM에서는 뭐 지인이 어떻게 뭐 한약 먹은 사람이 다르더라 뭐 이런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여기로 가볼게요. 실험 연구예요, 관찰 연구예요? 네, 우리 할아버지가는 실험이에요, 관찰이에요? 예죠, 예. 이게 원저예요, 리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90살까지 살았다, 이게. 원저죠.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도 원저입니다. 원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타임 어트리뷰션은 이거는 다 후향적인 겁니다. 옛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야 그게 말이 한 명 갖고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이제 야, 내 친구들 중에서 일찍 죽은 애들은 다 한약 안 먹던 애들이었어.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저기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는데 다 한약 먹다가 오래 살았잖아. 지금까지 살아있는 중에 다 한약 먹고 있잖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것도 다 똑같이 관찰 연구고 기술 연구고 원조고 저기 후향적인 연구입니다. 현재까지 꾸준히 늘 한약 먹고 있던 친구들 모여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야 한약 안 먹고 있는 친구들 모여봐 해가지고 누가 더 오래 사나 보자. 이건 관찰이에요, 실험이에요? 아까랑 달라요. 이건 관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먹고 있던 사람이 계속 먹는 거고 원래 안 먹던 사람이 계속 안 먹는 거니까. 이런 연구에는 중간에 바꿀 수도 있어요. 생각이 마음에 바뀌어요. 중간에 아이씨 나 한약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니네들이 말이 맞는 거야. 그럼 막는 사람은 빼는 거야 데이터에서. 그래서 10년 동안 꾸준하게 안 먹은 사람 꾸준하게 먹는 사람만 쳐요. 진짜 데이터 처리할 때. 그러면 이거 관찰이에요. 실험 같아 보이지만 야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실험을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는 실험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실험이 아닌 거예요. 관찰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한약 꾸준히 먹는 친구들, 안 먹는 친구들 10년 해보자. 이거 관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실험을 만들려면 야, 우리 친구들의 반 나눠서 한쪽은 한약 내가 공짜로 줄게. 이들은 다른 애들은 한약 먹지 마. 혹시 먹으면 알려줘. 저기 실험에서 빼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게 실험 연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allocation이 자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수 있죠. 요거는 실험이 되고 대조군이 있으니까 분석 연구입니다. 그리고 원저죠. 그리고 전향적이죠. 그다음에 요걸 한번 볼까요? 야, 우리 고향 사람들 중에 장수한 사람이랑 단명한 사람들을 봤어. 잘 나눠진 게 그냥 똘똘이네. 오래 살았고, 제 뭐 갑순이네 다 일찍 죽었고, 가족들을 다 봤더니, 야, 장수한 사람들이 봤더니 다 한약 먹었더라. 이런 연구가 있잖아. 주장할 수 있잖아. 여러분 논거로 삼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실험 연구예요? 관찰 연구예요? 그렇죠. 관찰 연구죠. 이건 분석이에요? 기술이에요? 분석이죠. 관찰이지만 두 그룹이 있었잖아요. 대조군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원조죠. 시간 속성은 어때요? 전향적이에요? 후향적이에요? 후향적. 그렇죠. 후향적이죠. 먼저 죽고 살고 결과가 먼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한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간 거니까. 그러니까 폐암에 걸린 사람을 가지고 담배 옛날에 폈어요? 안 폈어요? 하고 조사하는 게 레트로, 뒤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담배 피는 사람, 안 피는 사람 가지고 야 10년을 어떻게 보냐가 전향적인 거예요. 자, 요 질문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야, 대추열에 침 놓으면 열이 내린다는데 뭐 2층으로 바꿔볼까요?
2000년에 자침하면 열이 내린다는데, 이거 진짜 확실해 라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데. 이게 다, 모두 다 결정의 근거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야, 내가 어제 감기 걸렸는데 거기 딱 났더니 열이 팍 내리더라고. 하나의 케이스죠. 실험이에요? 관찰이에요? 관찰이죠. 분석이에요? 기술이죠. 예. 침 안 맞고 맞고가 없잖아요, 여긴. 그러니까 기술 연구죠. 원저의 리뷰에요? 원저죠. 시간 속성은 케이스니까 레트로하게, 뒤로 간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열날 때 침 놓는 사람들인데, 이거 똑같습니다. 케이스 시리즈, 케이스가 많아졌을 뿐 똑같습니다. 얘랑 얘는 똑같죠. 다 기술 연구고 실험이 아닙니다. 열나는 사람을 둘로 나눠서, 열나는 사람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침을 맞고 하나는 침을 놓지 말아보자. 이거는 실험이죠. 그죠? 쉽죠? 실험이 되고, 분석이에요? 기술이에요? 열나는 사람을 둘로 나눠서. 분석이죠. 예. 그 다음에, 원저고, 시간 속성은 어느 거예요? 전향적이에요? 후향적이에요? 전향적이죠. 예. 누가 그렇게 대답을 역시 잘해요.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자. 열이 나는 사람, 10명을 데려다가 침을 놨더니 열이 1시간 만에 떨어지더라. 이거,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자, 이거 실험이에요? 관찰이에요? 예, 야, 이걸 맞추네. 이게 관찰입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분석이에요? 기술이에요? 기술이에요. 예, 기술입니다. 컨트롤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직관적인 상식이랑 좀 다른 게 문제예요. 이게 오리지널 리뷰예요? 오리지널이죠. 그 다음에 시간 속성은 전향이에요? 후향이에요? 전향. 그렇죠. 100점. 야, 이러면 수업할 필요가 없겠네. 시험 보고도 여러분 다 맞춰요, 이제 그러면. 자, 이거 얘기를, quasi experiment 라고 좀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안 배워가지고요, 학교 때. 바보같이 배웠어요. 자, 이게 그 epidemiological study를 분류해 놓은 건데, 첫 번째로 이거는 CDC 교육 자료, 그러니까 CDC에서 한 어떤 세미나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헛소리는 아닙니다. 텍서놈입니다. 분류법인데. 자, descriptive가 있고 analytic이 있습니다. descriptive가 있고 analytic이 있는데, descriptive 연구. 얘는 대조군이 없죠. control이. 여기 보면 case series, case report, incidence, cross-sectional, ecology. 여기에는 실험 연구가 빠져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descriptive 변. descriptive 한다는 게 뭐죠? 대조군이 없는 연구에는 실험 연구 자체가 분류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텍소노미에. 근데 옛날에는요, 기술적 실험 연구를 다 배웠어요. 저도요. 그 다음에 analytic 한 거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눈 거. 대조군이 있는 것 중에 대조군을 내가 나눴느냐, experiment, 대조군을 신이 나눴느냐, observational.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분석적인 관찰 연구, 이거는 기술적인 관찰 연구. 얘네는 다 observational study예요. cohort study가 있고, case control study가 있고, 다른 또 스터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의 텍서넘입니다. 분류하기에. 그리고 이거는 또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이 속성이라는 개념을, 태깅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은 이게 너무 쉬운데, 여기는 디스크립티브 아날리틱부터 나눴잖아요. 그 다음 거는 엑스페리먼트 업저베이션부터 나눠요. 그러니까 이 속성 중에 무엇부터 시작하느냐가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입체적이거든요. 뭐부터 시작하는가가 없어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텍서너미는, 이 분류학은 디스크립티브와 어널럭틱부터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부터 나눈 거죠. 컨트롤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나눈 거예요. 이 텍서너미는. 이 텍서너미는 이거부터 나눈 거예요. 팝이냐 댄스냐. 이게 보컬이냐 인스트루먼트냐부터 나눈 게 아니라 팝이냐 댄스냐부터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익스페리먼트 어쩌베이션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익스페리먼트 중에서 랜덤이냐 아니냐가 나눠지죠. 그 다음에 observational 중에서는 이게 대조군이 있는가 없는가가 나눠지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directory, 그러니까 folder 개념으로 나누면 되게 복잡해져요. 근데 속성으로 이해하시면 조합을 다 마음대로 시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이두 텍소놈이 다 기술적인 실험 연구는 없어요. 기술적인 실험 연구는 없어요. 여기서도 보면 experiment, descriptive 없잖아요. descriptive는 observation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실험 전후를 비교하는 것도 실험일 것 같지만, 일반적인 최근 임상의학의 분류학에서는 대조군이 있는 것만 실험 연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야, 열 나는 사람 10명한테 침을 놨더니 1시간 안에 90% 떨어지더라. 이런 거는 뭐라고 부르느냐? 억지로 또 부르자니, 이런 말로 부릅니다. quasi experimental study라고. 준 실험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텍소노미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아직도 이런 스터디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는 대부분 이런 스터디였죠. 그러니까 뭐, 치료율이 얼마다, 유효율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준 실험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쉬었다가 다시 얘기할 텐데, 준 실험 연구는 또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생각이 바뀔 거예요. 준 실험 연구는 실험보다는 관찰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뭐가 더 증거 수준으로 좋을까요? 실험과 관찰 중에. 예, 위에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누가 더 파워가 좋을까요? 얘가 좋죠. 얘보다는. 근거 수준이. 얘는 생각하지 말고, 얘네 둘 중에는요. 전향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를 합친 연구가 최고로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합친 연구를 모아서 종합을 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죠. 야,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얘랑 관찰인데 분석이랑 실험인데 기술이랑 어느 게더 좋아? 이건 좀 헷갈리죠. 이 쿼지 익스페리먼트, 준실험 연구. 실험인데 대조군이 없어. 기술 연구예요. 쿼지. 그 다음에 관찰인데 대조군이 있어. 코홀트처럼. 그 어느 게더 좋아?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는가, 임상 진료 지침의 증거의 수준을 뭘로 결정하냐면요. 이게 전향적인지, 이게 실험인지, 이게 분석 연구인지를 가지고 증거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향적이고, 실험 연구고, 분석 연구인데, 또 그걸 모아놓은 리뷰인데, 뭐, 요통에 침투력이 효과적이었다라고 나오면 증거 수준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뭐, 효과적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관찰 연구에, 레트로스펙티브한 연구에, 이런 연구들 가지고 결론을 냈으면 증거 수준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돌아가 봐서, 이 속성을 그럼 왜 알아야 돼? 이 속성에 따라서 증거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성에 따라서 증거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전향적인 게 후향적인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증거, 기술 연구보다 분석 연구가 더 높은 수준의 증거, 관찰 연구보다 실험 연구가 더 높은 수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텍사노미를 공부했죠, 우리가. 디스크립티브 한다는 익스페리먼트가 없네. 그러니까 대조군이 없는, 이걸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디스크립티브는 대조군이 없는 연구, 아날리틱은 대조군이 있는 연구, 대조군이 있는 것 중에 내가 얼로케이트한, 배정한 연구, 신이 배정한 연구 두 개로 또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먼저 스터디 디자인을 내가 배정할 것인가, 신이 배정할 것인가. 담배 필동은 피고 안 필동은 피는 안 피는 게 신이 배정하는 거. 내가 너는 담배 펴, 넌 피지 마. 이게 내가 배정하는 거. 이렇게 하면 실험 연구, 신이 배정하면 관찰 연구.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험 연구에는 기술 연구가 없습니다. 다 분석 연구입니다. 대조군이 둘다 있는 경우. 옵저베이션 스터디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게 랜덤이냐 아니냐가 나뉘지 어날러틱이냐 디스크립티브가 나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험 연구는 다 어날러틱입니다. 그리고 관찰 연구는 어날러틱이랑 디스크립티브가 나뉘고 이렇게 착착착착 또 뒤에 나눠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문제 열 나는 사람에게 침을 놨더니 1시간 만에 다 열이 떨어지더라. 이거는 쿼지 익스페리멘털 스터디라고 합니다. 여러분. 준실험 연구. 여기에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한 여기쯤 놓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는 역할이.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실험 연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조군이 없는 실험 연구는 좋은 저널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들었던 얘가 열나는 사람한테 침을 놨더니 이 침을 놨더니 한 시간 만에 떨어졌다. 이걸 좀더 확장해 보고 싶어요, 내가 스터디를.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층에서 인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달 동안 오는 모든 요통 환자들한테, 아니 열나는 환자들한테 2차별에 침을 놔봐야지 하고 계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는 모든 때열 재봐가지고 무조건 열이 있으면 이 침을 놓고 침 맞고 나갈 때 다시 열을 재서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관찰 연구예요, 실험 연구예요, 혹은 준실험 연구예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는 저도 답을 모릅니다. 자, 지금 예를 잘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계획해서 앞뒤를 비교 분석하긴 했죠. 준실험 연구 같죠. 근데 이게 관찰 연구랑 뭐가 달라요? 환자는 그냥 자기 오는 대로 와서 침 맞은 거예요. 자기 오는 대로 와서 침 맞은 거예요, 2층에서. 그러니까 내가 실험자로서 개입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준실험 연구는 사실 실험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관찰이라고도 부르기도 뭐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준실험 연구를 쓴 사람은 요즘은 이제 자기가 준실험 연구라고 많이 밝히는데, 이걸 실험 연구로 포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 관찰 연구랑 준실험 연구의 경계는 매우 아스라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관찰 연구임에도 이렇게 내가 앞으로 10명의 요통 환자를 요 침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낫는지 케이스 시리즈를 발표해야지 이런 계획을 먹잖아요. 그럼 IRB,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관찰이면 승인 안 받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왜 받아야 되냐면 그게 실험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내가 계획한 거를 하니까. 그두 개가 분명 이 전향적인 관찰과 그 앞으로 관찰하는 것과 이 준실험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찰 연구인데 전향적 관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케이스를 쓰는데 이미 일어난 케이스를 쓰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재밌네. 이 환자들한테 이런 방법을 썼더니 되게 잘났네. 하고, 앞으로 이 오는 환자들 10명 이 환자를 써야지 하고, 모아가지고 케이스를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게 prospective한 케이스, 저기, observational study예요. 케이스 시리즈 중에 prospective한 케이스 시리즈가 있어요. 의학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 되게 많아요. 다른 필드에서는. 이제부터 좀 헷갈려지죠, 이제. 이 관찰 연구랑, 야, 그럼 전향적 관찰 연구도 있어? 예, 있어요. 이거는 준실험 연구랑 진짜 비슷해요. 앞으로 오는 사람들을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앞으로 오는 사람들을 동전을 던져가지고 한 사람은 침을 놓고 동전을 던져 뒷면이 나오면 침과 뜸을 같이 썼다. 그럼 이거는 실험 연구예요, 관찰 연구예요? 그냥 내가 모집한 건 아니에요. 발론티로 모집 안 했고 그냥 오는 사람인데 동전 던져서 하나는 침, 하나는 뜸을 놨어요. 이거는 일단 이거부터 해보죠. 분석이야 기술이에요. 자, 동전을 던져. 내가 뭐 발론티를 모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야 환자 모여 해서 부르는 많은 것도 아니고, 동전 던져서 앞에 면이 나오면 침만 요통인데 뒷면이 나오면 침이랑 뜸 했어요. 분석인가요, 기술인가요? 대조군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 본 거에 있던 문제예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수학 문제에 있었던 문제예요. 거기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문제를 그대로 풀어드리면, 레코드 판매점에서 일하는데 백그라운드 음악을 틀었을 때랑 안 틀었을 때랑 비교하기 위해서 아침에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음악을 틀고 뒷면이 나온 음악을 안 틀었더니 음악을 틀은 날 매출이 더 좋았다. 이걸 가지고 코젤러티,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게 어려운 말로 한 거고요. 쉬운 말로 하면 이게 관찰이냐 실험이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험만 코젤러티를 규명할 수 있거든요. 자,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동전을 던져서 하나는 침만 놓고 하나는 침과 뜸을 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석 연구입니다. 컨트롤 그룹이 있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지. 그럼 비교 대상을 신이 나눴어요, 내가 나눴어요? 내가 나눴죠. 동전으로. 신이 나눴다는 얘기는 저 침만 맞을래요? 저 침이랑 뜸둘다 하고 싶어요? 하고 환자가 결정하는 게 신이 나는 거예요. 혹은 후향적으로 조사해서 야, 침만 맞은 사람 모여봐. 왜 이유를 묻는 거죠? 침과 뜸 같이 맞은 사람 모여봐.
해서 조사하는 게 관찰 연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리니어하게 딱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스터디 즉 랜덤 샘플, 여기 랜덤하게 샘플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보면 실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랜덤하게 했으니까 실험이겠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샘플링은 모집단에서 실험, 그 우리말로 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를 위한 실험 집단을 뽑는 과정이 샘플링이고요. 그 샘플 가운데 대조군과 이거를 배정하는 것을 얼로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랜덤화이즈 컨트롤 스터디는 랜덤 샘플이 아니라 랜덤 얼로케이션, 두 그룹을 나눌 때 랜덤하게. 랜덤 샘플은 사회학적 연구나 인문학 연구에서 훨씬 중요한 위치고요. 임상 연구에서는 랜덤 샘플 자체가 불가능해요. 랜덤 샘플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임상 연구, 침 연구는 다 불가능해요. 뭐 서울 시민의 랜덤 샘플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Of others took photo their tongue. 야, 랜덤 샘플한 사람들의 그 tongue을 저기 했다. 사진을 찍어서 빨간 쪽이랑 페일한 쪽, 창백한 거나 빨간 쪽을 구분했다.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야, 빨간 쪽의 tongue을 가진 사람들이 고혈압 환자가 더 많았다. 이게 사실을 밝혀낸 거죠. 야, 이거 고혈압한 빨간색과 고혈압은 홍설이랑 고혈압 관계가 있어. 내가 한의학식에서 본 대로 맞잖아.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스터디는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observation 스터디입니다. 관찰 연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관찰 연구랑 observation 스터디랑 제가 지금은 어느 게 더 높은 수준의 증거인지만 얘기했지만 의미하는 바가 또 다릅니다. 관찰 연구는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상관관계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다음에 인과관계가 뭔지, 상관관계가 뭔지 이런 것부터 또 통계 용어부터 한번 풀어가 볼게요.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랜덤하게 샘플하고 이것도 실험 같아 보이지만 정답은 1번 관찰 연구예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고등학교 수학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쿼즈 익스페리멘트 한번 정의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왜냐면 이게 헷갈리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펌메드 검색해 보시면 쿼즈 익스페리멘트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나오는 논문들은 다 대조군이 있습니다. 대조군이 없는 연구는 사실 정말 규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대조군이 없는 연구가 되게 중요한 연구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불치병, 뭐 천마구등음이 혈압을 낮추느냐 이런 것들은 쿼즈가 없어요. 옛날에는 전후 비교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대조군 없는 연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 제목이 대조군이 없는 실험 연구는 없다. 엑스페리멘트 스터디는 다 대조군이 있다. 대조군이 없는 건 준실험 연구라고 보통 부른다. 옛날에는 대조군이 없어도 실험 연구라고 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그렇게 안 부르는 추세다. 이게 딱 어디 떨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중편이냐 단편이냐 장편이냐 그런 거랑 같다. 뭐 이거를 쿼즈라고 안 부르고 익스페리멘트라고 불러도 할 말은 없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익스페리멘트 스터디라고 할 땐 모두 다 대조군을 포함한 연구를 말하는 것이다.